사실은 제가 다육이 말고도 제라늄도 몇개 키워요. 근데 사실 잘 키우진 못하고요. 그나마 살아있는 게 요거. 화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번에 분갈이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, 저는 분갈이 방법을 잘 몰라서 요런 애들은 그냥 제가 요렇게 이렇게 그냥 해줍니다. 좀 화분에 비해서 이 제라늄이 조금 작은가 싶긴 한데, 이제 캠핑장에서 좀 좋은 환경에서 키우면 좀더 예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? 집에서는 다육이한테 밀려가지고 얘한테 좋은 공간을 내주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. 이 밴쿠버 요 제라늄에는 처음에 사갖고 왔는데 여기에 부전나비가 알을 깐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부전나비를 한번 앓은 적이 있었어요. 죽지 않고 키우는 게 처음에는 목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, 죽지 않고 키우기는 했는데, 자, 요 정도. 아, 좀 더 푹 좀 힘있게 눌러주고 싶다. 저 사실은 레위시아도 키워요. 그런데 레위시아가 처음에 왔을 때만 꽃을 피우고 그 다음부터 꽃을 안 피워요.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또 욕심내지 않고 그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, 전 다육이 엄마니까 그냥 마사 뿌려요. 뭐 이렇게 뭘 얘를 만져보고 물을 주고 그러지 않고, 보통은 다육이만큼 물을 자주 주는 그런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약간 건들거리는 것 같아서 건들거리지 않게 지주대를 세워주는데, 와, 지주대가 진짜 깜찍하죠? 하나도 안 어울리네. 아, 웃긴다. 이게 뭐야, 이게? 지주대 한 거 의미 있는 거 맞아? 아, 이제 꽃이 조금 햇볕이 많은 데로 왔으니까, 캠핑장으로 왔거든요. 많은 데로 왔으니까 좀 더 풍성하게 꽃을 내주면 좋겠습니다. 이 또한 뭐 하나의 힐링 포인트가 되기도 하니까. 아이고. 아, 향기가 저는 너무 좋아서 이 제라늄 포기를 못하겠어요. 키우지도 못하면서. 자, 요 녀석은 하나 이렇게 좀 손을 봐줬고요. 레위시아도 남들은 꽃을 계속 피워준다던데 제 레위시아는 꽃을 안 피워주더군요. 그래서 분갈이를 좀 더 과감하게 해보기로 했어요. 지금 보니까 하나도 화분하고 흙이 일체가 되지 않았네요. 제 방식대로. 지금 보니까 흙이 딱딱하게 뭉쳐 있어요. 뿌리가 고사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겨우 살아만 있는 중이거든요. 레비시아도 제가 제 방식대로 분갈이를 좀 하겠습니다. 이 흙하고 하나가 되지를 않았네요. 자, 여기에다가 다육이 분갈이 할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? 이제 제가 다육이를 키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몰라갖고 두려움이 되게 커요.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진짜로 마치 제가 신생아를 받아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식물을 하나 사올 때마다.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려서 키우려고 검색을 해요. 정보 검색을. 근데 어떤 정보 검색을 이렇게 해도
저도 정보 영상을 올리는 사람인데 그게 참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를 많이 느껴요. 그래서 아,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는데 저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그 관엽식물을 키우다가 다육이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보의 수준이 너무 높아갖고 저한테는 안 맞는 그런 영상들이 많았거든요. 자, 레위시아도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아 제가 진짜 그냥 여기다 영양제를 그냥 주려고요. 예전에는 이 영양제 이 뭐가 필요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아, 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하면서 저 레위시아 키우는 사람입니다. 레위시아에도 영양제를 주고 아, 이렇게 제라님에도 영양제를 좀 뿌려 주었습니다. 그리고 또 있어요. 완전 그 종목이 너무 웃긴 종목들이 좀 있죠. 다육이 키우는 사람 맞나?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런데 자 이건 뭐냐고요? 얘는 프랭크 헤들리 제라늄입니다. 프랭크 헤들리 제라늄을 키우면서 이 밑에다가 제가 뭘 그 놔뒀냐면 아 누다 이꾸지를 던져놨어요. 그랬더니 세상에 누다 이꾸지가 너무 잘 된 거예요. 얘네들 좀 빼내야 됩니다. 이제 야 너네 집으로 가자. 자꾸 요 제라늄이가 이 꼬지가 이렇게 잘 돼갖고 물을 잘 주잖아요. 그리고 햇볕은 부족하고 하니까 애들이 잘 크더라고요. 성장세가 좋아요. 그래서 여기는 이 누다 이 꼬지들이 빨아먹은 영양은 제가 흙으로 보충을 해주고 어, 뭐야 너는 여기서 너도 살고 있었어? 얘 이름이 뭘까 궁금하다. 너의 이름은? 요 누다들은 너무 우짜라 가지고 좀 위험한 애들이에요. 햇볕에 많이 노출이 되면 그러면 금방 사그라들 그런 컨디션이거든요. 그래서 좀 잘 해줘야 됩니다. 자 이제 요 애를 어떻게 할 거냐. 저는 얘는 분갈이는 야 너는 진짜 분갈이 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제가 얘를 그 잎 떼갖고 삽목도 해봤거든요. 아, 뿌리 나온 것도 있는데 아, 살리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냥 포기했어요. 중간에 아, 빠른 포기는 정신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흙을 또 다시 채워줍니다. 와, 누다가 그냥 흙을 다 가져갔죠? 쇼벨도 사이즈가 다르죠? 뭐 여름에는 제라늄도 뼈다귀만 낳는다면서요. 그래갖고 뼈라늄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. 이제 또 이제 키워보려고 영상을 좀 찾아봤었거든요. 네, 저는 또 잘 못하니까 사람한다오 뭐 이런 심정. 그리고 여기다가도 영양제를 저는 줄 거예요. 여러분들은 주지 마. 네, 아니지. 참 제라늄 고수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죠. 네, 저는 제라늄 고수가 아니라 다육이 엄마입니다. 여기 밑에다가 세상에 자료유차 그 뭐야 제라늄 키우는 데다가 누다를 이꼬지를 키워갖고 누다 이꼬지 풍년났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해놓고 아 저 누다 이꼬지들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놔두고요. 와 오 천재야. 어지르기 천재. 어, 얘들 어떻게 해야 되나. 마치 제가 사고 쳐갖고 어디서 키우게 되는 그런 어린 양들 같은 그런 느낌의 요 누다 애기들. 아이고 뭐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할 거냐고요? 그냥 여기다 모닥모닥 심어줄 겁니다. 좀 빡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미 너무 자유분방하게 이 프랭크 헤들리 집에서 자기 집인 것처럼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이 꼬지 마른 거 보이시죠? 이야, 잘 살았지. 너 그때 좋았지. 지금은 조금 빡빡하게 좀 살아봐. 아, 이제 할 일도 좀 하면서 할 일이 뭐냐고? 예뻐지는 거야. 그리고 목대를 좀 어떻게 좀 목대 관리를 좀 한번 해볼래? 자, 몸매 관리는 엄마도 못하면서 어? 나한테 지금 하라고 하냐? 그럴 수 있습니다.
그렇지. 우리 막둥이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. 그럼 제가 야 엄마 다녔어. 너 엄마 다녔으니까 엄마가 다닌 만큼만 다닌 다음에 너도 안 하고 싶다고 해.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. 엄마가 한 만큼은 해야지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. 와 잎이 너무 많다. 잎을 띄고 싶다. 그럼 잎꽂이가 또 나오겠죠? 누다도 잎꽂이 10%. 와 이렇게 하면 여기 하나가 금방 꽉 차겠는데 얘가 누다 구실을 하려고 하면은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? 약간 꽉 찍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얘는 아직 젖병이 마르지도 않았네. 이거 보세요. 젖병이 다 마르지도 않았어. 어떡하나. 젖병 갖고 가자. 와. 와. 달리기 하는 선수 같죠? 누가 더 빨리 크나? 달리기. 어머, 자리가 없어. 어우. 이거 계산착오인가? 아직도 많은데. 와우. 제가 지금 누다 잎을 안 떼고 지금 하고 있죠? 얘를 잎을 띄었다가는 요 아이의 그 높은 그 번식률, 인구 밀도를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, 와, 점점 화분이, 야, 그래도 누다만 모아놓으니까 더 낫네. 저 밑에 있을 때보다. 위층은 제라늄 집, 지층은 누다네 집 이랬었는데, 지금은 뭐 거의 대면 좋고 아니어도 말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죠. 아니, 밑에 잎을 그냥 훅 훑으면 이게, 좀 더 많이 심을 수 있어요. 근데 밑에 잎을 못 훑으니까 이렇게 되네. 마치 와 신기하다. 이렇게 컸어. 와우. 어떻게 해야 돼? 좀 무성의하게 던져놓으면 얘네들도 잘 안 크거든요. 적어도 뿌리는 땅속에다 이렇게 딱 박아줘야지 얘네가 커요. 은근히 얘네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크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. 대접을 좀 받아야 되는데. 와, 잎꽂이. 아직 아가를 이렇게 잎꽂이를 달고 있죠? 신기해. 귀여워. 아이고야. 그래도 잎꽂이 나온 거는. 여기다 좀, 아, 저 잎 훅 훑어버리고 싶다. 넌 정체가 뭐야? 그럼 밭에다 심어줄게. 뭐야? 누구는 밭이고, 누구는. 자, 이렇게. 아, 얘가 아리엘이다. 아리엘이 죽을둥, 살둥 하는 애가 있어갖고 제가, 에따, 모르겠다. 너도 여기 있어라. 하고서는 심어놓은 게 있었는데, 아리엘이 지금 이렇게. 와, 얘는 지금 힘이 걱정된다. 너무 웃긴 못난이 화분이 하나 뚝딱 만들어졌습니다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었던 요 벤쿠버 프랭크 헤들리 제라늄을 키핑장으로 가지고 왔어요. 얘네들은 상층에는 제라늄이, 지층에는 누다가 살고 있었는데 요 누다를 요번에 요 화분으로 옮겨줬습니다. 그리고 제가 레이시아도 키우는데요. 레이시아 처음 들여와갖고 꽃보고 여태까지 꽃을 한 번도 못 봤어요. 누가 그러는데 레이시아는 꽃이 피고지고 계속 한다던데 저한테는 그렇지 않더군요. 요 밴쿠버 제라늄은 제가 처음에 딱 키워가지고 애벌레 공격을 받아갖고 그 애벌레 잡아내느라고 고생했던 그 녀석이에요. 베란다에서 햇볕 부족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제가 그냥 키핑장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키우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. 얘는 제가 가격도 꽤 주고 샀어요. 이 제라늄은 갖고 삽목을 한다고 삽수를 다 띄어서 했었는데
뿌리가 나오는 듯 하더라고요. 근데 진짜로 물 관리가 안 되니까 키우기가 진짜 힘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있는 거 예쁘게 키우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. 이번 시간 다소 엇나간 것 같은 제 주제하고, 그러니까 다육이가 아닌 다육이 사이드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 녀석들 이렇게 보여드려서 좀 심심하셨을 수도 있는데요. 보통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마 저처럼 요런 다육이, 요런 식물들 한두 개쯤 다 키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저만 이렇게 소질이 없고 못 키우는 것인지 참말로. 자, 요 녀석들, 자, 다음에 또 경과 보여드릴게요.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